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7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 한 달 살기 7편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최고의 비경이라 할 수 있는 성산 일출봉에서의 일출과 성산 일출봉을 가까이서 전망할 수 있는 멋진 방치기 해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망이 좋고 가성비 좋은 횟집도 담아봤어요.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어두운 새벽에 올라 오를 때 풍경은 담지 못했네요. 입장료 5,000원인데 일찍 오르면 무료예요. 어둠 속에서 가파른 계단을 30분 정도 힘겹게 오르니 일출이 시작되었는데 아쉽게도 구름이 많아 태양이 잘 보이지 않네요. 평일 이른 새벽인데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걸 보니 역시 성산 일출봉은 제주도의 최고의 비경이라 하겠어요. 성산 일출봉 꼭대기는 평평하고 넓어서 마치 성과 같아 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후에 이곳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제주 일경이라서 일출봉이라는 명칭을 가졌답니다. 일출봉은 높이 182m, 분화구 직경이 600m, 지층의 경사각은 최대 45도, 분화구 바닥은 해발 90m인 응화구의 지형을 지니고 있어요. 성산 일출봉 위로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붉은 태양을 보는 묘미가 있는 성산 일출봉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넓은 분화구에 펼쳐진 식물군락과 오르고 내리는 도중 펼쳐지는 바닷가 풍경과 시가지 풍경이 또한 멋지답니다. 성산 일출봉은 제주도와 떨어져 있는 섬이었으며 시간이 가면서 모래와 자갈이 쌓여 간접대는 육지와 연결되었고 1940년에 도로를 놓음으로써 건전한 육지가 되었답니다. 일출을 보고 난 후 성산 일출봉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소인 광치기 해변으로 이동했어요. 고운 모래와 푸른 바다가 예쁜 광치기 해변에서 마침 말의 산지인 제주도의 멋진 승마들의 제주까지 보게 되는 행운을 얻었네요.
고운 모래와 녹색의 깊이가 낀 판판한 유럽바위, 그리고 맑고 푸른 바다에 솟아있는 성산 일출봉이 선명하게 보이는 독특하고 예쁜 광치기 해변은 국내 최고의 바다 비경으로 꼽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